다음 경연을 할 팀은 발라드 여제에서 트롯 샛별로 완벽 변신한 김연지 씨가 구성한 팀입니다. 딸 부잣집 나와주세요. 김연지, 주미, 트윈걸스, 황우림, 황우림 어 파이팅 좋아. 마리아, 어 마리아 한 곡 너무 잘 어울려. 이렇게 구성이 된 딸 부잣집. 딸도 있고 분수 딸도 있고 쌍둥이도 있고 모델 딸도 있고 미국 딸도 있어. 어디서 가장 잘못 나온 거야? 집안에 사연이 있겠지. 미국 딸까지 미국 딸까지 있을 정도로. 우리는 딸부자 집이에요. 네, 딸부자 집입니다. 예. 아유 저렇게 딸 여섯 있으면 이쁘겠다. 어우 최고지. 진짜 이쁘겠다. 저렇게 진짜 있으면. 최강 딸 부잣집 자매 드립니다. 네. 얘네 집은 다 잘하는 애들이야. 아이고 허리야. 시작했다. 변했어, 변했어. 10년은 젊어 보여요. 아가씨처럼 보여요. 웃을 때 예뻐, 뭘 해도 예뻐, 너무나 예뻐 보여요. 우리미 노래가 너무나 예뻐 보여요. 제가 이 모습. 10년은 젊어 보여요. 맛쟁이처럼. 말없이
노래가 되게 안정적이다. 지나가려고 시절 뭐야 조용히 생각하니 그것이 나에게는 무엇이 나에게는 첫사랑이었어요. 옛날 생각나네. 오! 뭐야? 안 돼! 에이스! 그만! 그만! 오! 너무 잘한다. 그저 살다 보면
좋은데? 와. 그 말 무슨 뜻인진 몰라도 기분이 좋아지는 주문 같아. 너도 해봐. 눈을 감고 주문 사라진다. 그저 살다 보면 함께 놀던 우리. 아이고야. 돌아가신 엄마 소리는. 너무 잘한다. 너도 해봐. 눈을 감고 소리를 질러. 그저 살다 보면 그저 살다 보면 이분 각자들의 실력에 비해서는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지루함을 중간중간 느껴서 저도 중간중간 집중력을 잃을 만큼 좀 아쉬웠고요. 연지 씨는 오늘 목 상태가 좀 안 좋나요? 네, 사실 내 목이 좀 많이 안 좋은 상태고 어제서야 조금 소리가 나오게 돼서 오늘 무대에 네,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가 하던 네. 노래 창법하고 국토록주의 창법을 하려면은 좀 다르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알고 있죠. 그 소리에 영향이 있어. 이쯤 되면 좋을 수가 없어.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음정이 정확한 친구인데 목이 상태가 안 좋아서 기본적으로 음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음정에서 플랫되고 이런 것들이 좀 들렸는데 아 그게 너무너무 아쉬웠고 좀 약한 곡들로 그리고 구성으로 그리고 컨디션으로 좀 아쉬워서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다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네. 네, 우울할 필요 없어요. 네. 점수 기가 막히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우림 씨는 1라운드 진 다 왔어요. 예, 노래 너무 잘하고 춤은 그 어떤 걸그룹 멤버보다 더 잘 추고 듣는 귀가 굉장히 발달을 한 친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잘했습니다. 예. 그리고 마리아 씨 신사랑곡에서 미아리가 아니라 흠미 이거를 하는 건 트롯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불러야 잘하는지를.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달리기를 시작을 했던 느낌이고 주미 씨는 이제 기대감이 생겼어요. 주미 씨에 대한. 예, 근데 재밌으면서도 잘해서 저는 너무 좋아요. 너무나 멋져 보여. 좋아요. 그리고 아까 그 마지막 곡을 연지 씨랑 같은 부분을 불렀는데 저는 오히려 주미 씨 부분에서 소름이 끼쳤어요. 예, 주미 씨가 부르는 부분에서. 결과가 전달이 됐는데요. 116점입니다. 이거 소야. 딸부잣집 수고하셨습니다.